요새 미국에선 공화당 집회마다 트럼프 반대 시위대가 몰려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전문 시위꾼들이 동원한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한 공화당 지역 행사에 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등장하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요 동선을 미리 파악해 따라다니며 구호를 외칩니다. 시위군 중과 공화당 의원 간의 즉석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He didn't ban immigrants. He only banned immigrants from countries that are either state sponsors of terror or that don't have. That's not true, sir. Well, that's not true, sir. 일부 공화당 집회는 트럼프 반대 시위를 우려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시위 군중들은 사실상 많은 경우 진보 활동가들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some people are clearly upset, but there is a bit of professional protester manufactured base in there. 전문 시위꾼이 아닌 지역 구민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집 우편 번호를 가슴에 붙이고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진보 진영의 일부 후원자들이 시위대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위대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